샤클락 쫓기면서 선볼이 림을 통과했습니다. 스코어 8-6. 두 점 뒤져있는 서울 SK. 비하인드 백패스 이어서 헤인스 골밑 득점. 그리고 상대 반칙. 자, 지금 일단은 움직이는 농구가 SK가 많이 좋아졌어요. 지금 헤인스 선수가 볼 갖고 움직이는 것도 물론 잘하지만 특히 국내 선수들이 볼을 가졌을 때의 움직임, 굉장히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수비가 한쪽으로 몰렸을 때 이렇게 한쪽이 비는 거예요.